물꼬를 튼다는 게요. 우리 각 주에서 주석할 때 그게 물꼬를 터준다는 뜻입니다. 주석이. 즉 여기서 분명히 너 의심의 물이에요. 의심이 이렇게 고였지, 고름이 이렇게 찼지 싶다는 거죠. 거기에 뭐라고 각주를 내주면 이거를 물꼬를 터준다는 거죠. 이 의심의 물꼬가 터지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근데 여기서 답답하게 고여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뭐 10년, 20년 가도 그건 안 풀리는 건안 풀립니다. 이 의심의 물꼬를 터주시면요. 요게 법보시 한, 제대로 법보시 한 보람 나는 게 이겁니다. 진리로 보시를 해준다는 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주면요. 한 사람이 평생 의심할 거를요. 터트려줄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이러고 나면 얼마나 시원한데. 새 인생을 살게 돼요. 이 의심이 안 풀리면 답답하게 살아야 됩니다. 늘 스트레스 상태. 안색도 안 좋아요. 의심에 빠져있는 상태는 안색도 안 좋습니다. 내가 어떤 종교를 열심히 다녔다. 열심히 믿고 다닐 땐 건강해지죠. 근데 이게 진짜 진리가 아니면요. 그 진리를 가르친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부분에 가게 되면요. 이제 의심이 생겨요. 그럼 이제 그런 가르침을 배우는 게 이제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제 얼굴이 막 반쪽이 돼요. 답답해서. 믿어 말어, 믿어 말어. 근데 이게 의심이 해결될 얘기가 아니죠. 믿어 말어 수준이면 이미 내가 판단할 영역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답도 안 나온다고요. 그걸 누군가 자명한 사람을 만나면요. 당신 지금 의심할 건 어차피 답이 없을 내용이고, 당신이 답을 낼수 있는 영역은 이 영역인데, 여기서 한번 자명한 걸 일단 선택해 보라 그러면요. 그 어렵던 문제가 풀려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건 빼고. 이제 고민해야 될 거에 제대로 집중하게 되고, 고민할 것 중에 어떤 게더 자명한지만 고르고 나면, 그전 의심 상태에선 빠져나오게 돼요. 한 걸음 빠져나와 버리면 살만해져요. 이 물꼬를 터준다는 게요, 모든 답을 준다는 게 아니라, 살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아, 나 이제 살았다. 이런 식으로 연구해 가면 내가 답을 찾겠구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은 것도 이거죠. 생각의 물꼬를 터드리. 그러면 살아요. 아까 거기보다 조금만 자명한 데로 옮기면 살아요. 여기서 보는 풍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까 거기에서 보는 거랑. 이렇게 조금씩 걸어 나오다 보면요. 자기 안목이 이제 넓어지면서 이제 자기 활로를 자기가 찾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 거지. 그거 믿지 말고 저를 믿으세요.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 수준은 나아질 게 없죠. 이걸 믿던 사람이 저걸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변합니까?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혜가 점점 늘어가는 걸 도와드려야 이게 진짜 보살도죠.